오케이 갑시다. 이케아 가서 먹방 찍어주세요. JJTV 구독 플리즈. 야 맛있겠다. 많이 먹자. 가구 실어놓고 지금 다시 올라와서 밥 먹으러. 맛있겠다. 자 이렇게 이케아에 와가지고 먹어보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다 시켰거든요. 일단 가격이 총 다 해서 68,000원 정도 나왔고 김치볶음밥, 미트볼, 까르보나라 먹으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너무 많어. 일단 설이야 너 잘 안 먹는 거 그나마 뭐 있어? 아 까르보나라? 앞 접시가 필요해가지고 까르보나라인데 6,900원 꾸덕꾸덕하게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은 이 비주얼. 근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말아서 You what? 맛있게 먹겠습니다. 뭔가 일반적인 까르보나라인데 이케아의 까르보나라는 약간 훈제 햄의 느낌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입 안에서 그 짭조름하면서 감칠맛이 도는 게 강하다. 꾸덕하고 맛있다. 괜찮은 까르보나라였습니다. 이런 거 안 먹어? 안 먹으면 돼요. 요거는 연어 필레래요. 그래서 비싸요. 9,900원. 자, 마늘빵에 이런 거 소스 남은 거 찍어서 딱 먹어주고. 그래서 연어를 이렇게 구워놨고 밑에다가 토마토랑 양파랑 막 야채 이것저것 이렇게 썰어져가지고 양념이 조금 매콤해 보이는데? 먹어볼게요. 멕시칸 요리스러운 맛이요. 아 빵이랑 같이 먹으면 또 맛있을 것 같아요. 연어랑 빵이랑 이렇게 해서 이거 시금치인가 봐. 이게 두툼한 연어를 딱 구워가지고 그 연어 특유의 그 기름기랑 향 있잖아요. 그거 딱 먹는데 토마토랑 시금치랑 같이 먹으니까 토마토의 그 시큼새콤한 맛 있죠. 그거랑 같이 어우러져서 아 그냥 몰라 맛있어요. 그 아보카도 없는 타코를 먹는 것 같아요. 향이 칠리 향이랑 토마토 시큼한 향이 확 올라와줘. 그래서 연어의 기름기에서 느껴지는 살짝의 느끼함을 싹 잡아줘요.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소리야 뭐가 제일 땡겨?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김볶음밥 먹어. 나 이거 한 입만 먹어도 돼? 나 이거 한 입만 일단 맛 표현만 할게. 햄이 이렇게 두툼하게 썰려서 구워져 있는데 어 맛있다. 근데 뭔가 맛있는데 일반적인 김치볶음밥보다 깔끔하고 칼칼한 느낌이 나요. 라면 스프에서 느껴지는 그 칼칼함이 여기서 MSG. 아 근데 진짜로 그 맛이다. 자 미트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트볼 감자 삶은 그거거든요. 거기다 미트볼 딱 해서 소스는 이렇게 싹 올려서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맛있다. 되게 고급스러운 요리 같아, 느낌이. 그 3분 미트볼 그거랑은 그냥 차원이 다른 맛있는 미트볼입니다. 왜 스테이크 먹을 때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감자 으깬 거. 그거랑 같이 이렇게 싹 들어오니까 초딩 입맛인데 조금 더 올라가 중딩 입맛. 어, 맛있어요. 어, 소스도 여기 보이는 거는 되게 크림크림해요. 그래서 이것만 찍어 먹으면 좀 느끼한데 요거, 요 빨간 게 잼이야 잼. 이렇게 해서 새콤하면서 꼬르하면서 느끼하면서 담백함까지 완두콩까지. 와 정말 맛있다 이거.
지금까지는 1등. 자, 찹스테이크 먹어볼게요. 먹을 때 찹찹 소리가 나서 찹스테이크라 그러죠. 아니면 말고. 처음에는 쫄깃쫄깃하고 조금 질긴 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계속 씹으면은 입 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느낌이야. 와, 이거 오졌다. 스테이크는 원래 이거 감자 으깬 거랑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메쉬드 포테이토를 또 구워놨어, 겉에를. 바삭하게. 안에 되게 마요네즈 향도 많이 나고. 부드러워. 자, 그 돈가스는 어떤 맛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도 다 평타는 치는 바로 그 돈가스. 썰어서 일단 한 입 먹어볼게요. 일단 부먹 부분부터. 케찹 맛 엄청나요. 진짜 딱 초딩 입맛. 초딩들이 먹기에 좋은 거. 이거는 찍먹으로 먹으면 맛 없을 것 같은 그런 돈가스입니다. 왜냐면은 부먹으로 해야 소스가 달콤하고 시큼하고 그걸 다 가지고 있어서 딱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맛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찍어 먹으면은 그 맛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아니야, 맛있어. 자, 그리고 오늘의 에피타이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샐러드. 요거는 차가운 음식이에요, 여러분. 레몬을 일단 뿌려줘야죠, 레몬. 아보카도가 썰어져 있고요. 자라나는 새싹을 뽑아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좀 허니 머스타드 느낌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런 거 맛있게 먹어야지. 새싹이랑 아보카도를 딱 올리고 요렇게 요대로 그냥. 맛있다. 근데 되게 달다. 이케아 음식이 아무래도 애기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가족 단위로 와서 구경을 많이 해서 그런지 되게 어린이들 입맛에 많이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성인들이 와서 먹으면 맛이 없냐? 아니요, 맛있어요. 난 초딩 입맛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서리야 너 먹고 천천히 따고 가자 이제. 카메라 고정 하나만 해놓고 그냥 타임레스 해도 되고. 자, 이제 디저트를 먹어볼 시간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롤케이크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녹차 케이크. 그리고 이거는 프린세스 케이크이래요. 자, 일단은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프린세스 케이크. 이 핑크핑크한 거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먹어볼게요. 안에 갈라보자. 아, 프레시베리에 딸기 초코 씌워진 거. 딸기잼 있고 크림 있고. 위에가 이거다. 아, 이거 치즈케이크처럼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예. 되게 고급스러운 프레시베리. 그러니까 프레시베리는 입 안에서 스펀지처럼 좀 씹히는 그런 식감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입에서 녹아. 조금 더 우유 맛이 나는 프레시베리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안에 들어간 게 근데 요게 달콤함의 주범인 것 같거든요. 요거 하얀색 위에 있는 거. 아, 달어. 달콤함이 훅 치고 들어오고 그 달콤함이 빠지고 나서야 고소함이 약간 이제 들어와요. 근데 나는 프레시베리 같아. 자, 요거는 롤케이크입니다. 롤케이크. 요것도 가운데 싹 썰어가지고 해서. 살짝 겉에가 이것도 단단하네요. 밑에는 말랑말랑한데 카스테라처럼. 그냥 카스테라에다가 우유크림 넣어놓은 맛. 끝. 자, 그 다음 녹차 케이크. 이 달콤하면서 씁쓸한 그런 맛이 같이 난다는 녹차 케이크. 저는 녹차 크림 좀 많은 부분이 뒷부분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 뒷부분 보면은 녹차가 케이크가 크림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뒤에 보세요. 녹차 크림이 그냥 슉 이렇게 해야지. 빵이랑 같이 다. 와, 미쳤다. 그 녹차의 그 쌉쌉함이 너무 강해. 자, 앞부분 먹어볼게요. 크림이 입에서 녹으면서 녹차의 쌉쌉함이 딱 올라와. 딱 쌉쌉해진다.
앞부분은 딱 그 달콤하면서 그 녹차에서 나는 그 씁쓸한 맛이 절묘하게 섞이는 정도인데 이 뒷부분에는 녹차 크림이 많잖아요. 녹차 크림이 그냥 쌉싹해요 그냥. 너 먹어보고 싶은 거 없어? 그러면 난 이 녹차의 뒷꽁무니를 경험해보기를 이 뒷꽁무니 부분을 꼭 경험해보길 바라. 승크림. 어, 씁쓸함 확 올라오지. 그 녹차 그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 그 팍 올라와. 아까 그 댓글 닉네임이 뭐였죠? 네, 다프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케아 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프님 다음에 또 이런 댓글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안녕히 가세요. 아유, 이제 또 지몽기로 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